이 감독도 와인딩을 타게 해달라. 예,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비도 오는데, 비 오는 날을 운전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지. 비길 운전도 처음이고, 와인딩도 많이 안 해봤는데, 잘할 수 있나요? 가보자. 항상 오른손은 이렇게 딱 손잡이, 왼손은 사이드 브레이크. 와인딩을 다시 왔는데요. 아, 네네. 어우, 씨.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오빠 빨라. 아니야? 아니, 아, 전혀 빠르게 안 느껴지는데. 알았어, 알았어. 평소 오빠 차 탈 때보다. 아, 나는 숙련된 사람이니까. 그래. 아, 가와. 나도 아까 여기 한 바퀴 돌아봤으니까 알아. 좀 더 빨리 가도 될 것 같아. 네? 어. 알았어. 악셀. 오! 브레이크! 브레이크! 내가 먼저 내줄게. 아, 이발이 안 쳐. 감소 나오고 탈출 악셀 감소 악셀 좀 더 안으로 들어가. 어, 그렇지. 이렇게 탈출하고 악셀. 어, 그렇지. 아니, 내가 진짜 가르쳐 준 거야. 진짜 이거. 브레이크. 박셀. 야, 내가 진짜 엄청 큰 거 있어. 잘했어? 어, 잘했는데. 재밌지? 뭐 와, 약간 썩 와인딩 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어때 미니 이거 타니까? 재밌어. 어때요 이 차? 알고 싶어. 예, 빡쳤어요. 예, 제가 차를 예, 이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예, 미니를 구입을 해서 예, 지금 빡쳤습니다. 아, 왔어? 이거 지금 띵띵을 했잖아. 띵띵 하니까 근데 좋긴 좋지. 근데 이게 근데 네, 우리 이번 여름에 엄청 탔잖아. 이거 하기 전에 나 이거 띵띵 우리 노띵띵으로 다녔을 때 팔 다 탔잖아. 근데 얘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띵띵을 내가 안 하는 이유가 밤에 비가 오고 그러면은 앞이 안 보여. 헤드라이트로 아무리 빛을 비춰도 보안이 와가지고. 근데 얘는 내가 최대한 옅은 거로 하기도 했는데 띵띵 예전에 싸구려를 했을 때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 근데 난 이거 이게 100만원짜리인데 처음에는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 100만원짜리 너무 과하지 않냐고. 차가 500만원짜리인데 근데 사장님이 얼마나 랩핑값이지? 110만원. 아, 110만원? 어, 근데 사장님이 근데 원래 이렇게 그래? 이게 어? 최고 등급, 최고의 비싼 하버캠프라는 데가 독일에서 한 소리도 되게 잘 아는 건물 티팅으로 유명하대. 아, 건물 창문. 어, 창문 틴팅으로 유명하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그러면 진짜 좋겠네. 어, 자외선 차단도 되지만 그 열 전도가 안 된대. 아. 열 전도가 엄청 낮대. 그래가지고 나한테 사장님이 막 내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지금 되게 엿거든? 이게 지금 틴팅이? 그러니까 거의, 하는 거 같아. 어, 거의 말하기 전에는 그치? 한지 몰랐지. 어. 너무 옅어가지고 왜 이렇게 비싼 거를 하는지 안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 100만원 값어치 있고 나는 이거 그 포르쉐 있잖아. 포르쉐도 지금 노팅팅이잖아.
정도 해주고 싶어. 제 차량이 틴팅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 노틴팅이거든요. 지금 긴팔을 입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팔 한쪽이 다 탔어요. 예, 올 여름 동안 그냥 노틴팅 상태로 다녔더니 예, 지금 얼굴도 거의 뭐 아수라백작처럼 또 이쪽은 살짝 좀 이렇게 예, 좀 갈색 톤이고 팔은 한쪽은 완전 다 탔고요. 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같이 저도 힘들지만 동승한 사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이제는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이제 드디어 틴팅을 하러 왔습니다. 일단 제조가 이제 제일 확실한 것도 있고. 아, 이 하버 캠프가요? 예, 제조 이제 제조 국가라든지 생산 라인이라든지 진짜 메이드 인 예, 게르만인가요? 예. 아. 그 구글링을 해보시면은 이제 예. 뭐 찾아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만 찾아보셔도 독일 예. 본사에서 나오는 그 방탄 필름으로 아. 유명한. 그런 필름들이었었어요. 아 이게 방탄 필름으로 되나요? 원래는 방탄 필름용으로 이제 나오다가 이제 자동차용으로 출시된 게 이제 하버캠프가 이제 국내에 런칭이 되면서 아. 이제 아시아 쪽에 지금 진출을 하게 된 거고. 아 그래요? 예. 차단율 수치상으로 이제 높게 측정되어 있는 필름들은 이제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하버캠프 같은 경우는 시인성까지 네. 전파 방향 없이 모든 필름들이 다. 하버캠프에도 제가 이제 원하는 타입이 이제 색은 거의 옅고 그다음에 이제 열 차단이 좀 좀 네. 되는 필름을 찾고 있거든요. 그런 필름은 지금 저희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퓨어 본드가 제일 아래 클래스고 그 아. 위가 로얄 본드. 베스트 본드, 크롬 본드, 세라믹 본드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래요? 이름은 되게 어 제일 비싼 줄 알았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구나. 아 예. 제일 높은 순대로 이렇게. 아 이게 그럼 얘네 하버캠프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예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장점이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아 시인성? 아 예. 제가 약간 노안이 와가지고 예, 예 이게 밤에 잘 안 보이고 특히 비 오는 예. 밤에 잘 안 보이는데. 하버캠프는 시인성이 일단 제일 아, 좋고 그 다음에 네. 세라믹 본드 같은 경우는 네. 금속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세라믹 그 비금속 필름이에요. 아, 그러면은 전파방해 같은 거 전혀 없어요. 아. 이 나머지 제품들은 다 금속성 필름이에요. 아. 그런데도 금속성 필름인데도 불구하고 지표에서 수신 장애가 전혀 없어요. 아, 그게 제일 장점이죠. 이게 중요한데 예. 이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금속성 필름 열 반사 필름들의 제일 거부 반응을 느끼시는 게 아파트 출입카드 그다음에 GPS 수신 장애 제일 많이 느끼시는데 하버캠프 라인업 중에서는 그런 장애가 전혀 없어요. 아, 꼭 좋은 필름이라고 이제 최상위 것만은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아, 한 금액대가 얼마나 나올까요? 승용차 기준으로는 일단은 지금 세라믹 본드 같은 경우 정상 금액이 110만 원인데 아, 세라믹 본드라는 게 아까 최고 등급인 예, 거죠? 예. 아, 세라믹 본드가 110만 원. 네, 얘는. 네. 아, 그러면 가장 아래 등급이 이제 퓨어 본드잖아요. 네. 퓨어 본드도 한 50만 원 돈 하나요? 56만 원. 56만 원이요? 아, 이렇게 한 대 분에 근데 56만 원은 솔직히 네. 이런 차가 제가 이 차를 보통 이제 500만 원 주고 사 왔거든요. 네. 근데 한 50만 원 정도는 투자할 만한데 이제 약간 그 위에 등급 이제 로얄 본드나 네. 그런 거는 500만 원 주고 샀는데 네, 틴팅을 한 대분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가장 아래 등급이 이제 50만 원 정도 하고요. 55만 원 정도 하고 그 위에 등급 하면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네, 생각이 많아진다. 이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이제 아셨잖아요. 네, 네. 열 차단되고 옅은 필름 색을 원하는데 네. 사인이 봤을 때 어떤 등급을 퓨어나 뭐 로얄 뭐 이제 카본 뭐 세라믹 세라믹이요? 아 세라믹을 추천드리진 아, 네. 않고요. 예예. 그러니까 사장님 봤을 때는 어떤 걸 운행을 자주 하신다고 하시면 요건 데일리예요. 메인으로 타시면은 당연히 이제 좀 높은 등급으로. 아 높은 등급으로요? 아 그러면은 어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어떤 등급? 세라믹 정도는 쓰셔야. 세라믹이요? 네. 아 네. 세라믹. 세라믹이 아까 100만 원이에요. 네. 110만 원. 110만 원. 네 지금 이 영상을. 또 우리 또 이 감독님이 보면 또 씁쓸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차피 알게 될 거 메인으로 타다 보니까 그 사장님은 가장 최고 등급인 세라믹 본드를 추천드리죠. 110만 원이요? 네. 네.
해보시면은 절대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네. 만약에 제가 이걸 했는데 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이제 차가 한 대 더 있거든요. 네. 포르쉐가 네. 포르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좀 네. 근데 제가 혹시 좀 DC 좀 뭐 포르쉐 갖고 오면 조금 되나요? 그래, 해드릴게요. 네 그럼 네 110만 원짜리 아 이거 아닌데 원래는 이거 이렇게 비싼 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네. 500만 원짜리 미니에다가 예, 110만 원짜리 틴팅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한번 해주시죠. 아, 뭐 최선을 다해서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간꽃 노란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Dumbfounded, Jay Park, A-M-M. Clara C. To all the people out there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this one's for you. Yo, there'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 haven't seen it. Not all of us become rock stars and ballerinas. Even in California, the sun ain't always beaming. Can't predict the forecast for all four seasons. We have dark days, can't make your car payments. Working a whack-ass job, living in mom's basement. Some lands never get rain, so there's starvation. Some only see snow through neighborhood scar faces. Not everything is set in stone, the weather changes. It's like God or the devil's trying to entertain us. Walked in the treacherous storm and overcame it. It has never been easy path on the road. 중고차 이제 저렴한 차량을 사오셨다면은 저처럼 뭐 이렇게 세라믹 본드 이런 거 100만 원짜리도 물론 괜찮죠. 진짜 그 차를 진짜 뭐 나는 뭐 몇 년을 5년을 넘게 탈 거다 하면은 이런 거 타셔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제 저처럼 이제 진짜 완전 변태들은 이런 것도 추천을 하지만 보통 분들은 이런 거 이제 퓨어 본드나 근데 저는 퓨어 본드보다 요 로얄 본드를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물론 가격 차이는 한 1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요거 농도 색상을 좀 더 선택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옅게 하시는 분들 원하시고 옅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 열 차단 그러니까 이제 차 안이 이렇게 좀 데워지는 거 있잖아요. 한여름에는 뜨거워지잖아요. 에어컨을 켜도 이제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 정도 로얄 본드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최고는 그래도 네, 자본주의가 최고죠. 비싼 게 제일 좋죠. 이런 거. 이제 미니 실내 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네, 시인성이 우선은 시인성은 지금 어마어마해요. 네, 거의 진짜로 네, 틴팅을 안 한 거 수준으로 지금 보면은 보이시나요? 예, 네, 거의 완전 뭐 생유리처럼 지금 정면은 더 이게 하고요. 지금 이제 어느덧 이제 밤이 돼가지고 이제 아마 시인성 이제 테스트하기 딱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노틴팅에서 틴팅을 하는 이유가 열이 들어오면서 차가 엄청 뜨거워졌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효과를 보려면은 차를 아마 한 이번 주말 동안 한 2-3일 정도를 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시인성은 진짜 만족합니다. 예. 대박이에요, 대박. 와, 역시 예, 돈이 최고네요. There'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I haven't seen it. Not all of us become rock stars and ballerinas. Even in California, the sun ain't always beaming. Can't predict the forecast for all four seasons. We have dark days, can't make your car payments. Working a whack-ass job, living in mom's basement. Some lands never get rain, so there's starvation. Some only see snow through neighborhood scar faces. Not everything is set in stone, the weather changes. It's like God or the devil's trying to entertain us. Walked in the treacherous storm and overcame it.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좋은 거 같아. 그치? 이거 가격 처음에 나도 가격 듣고 좀 놀랬는데 겨울에도 어차피 잘 차는데 그러니까 괜찮다. 네, 괜찮은 거 같아. 여기 재밌지? 또 오고 싶지? 다음 주에? 다음에는 아라랑 둘이 와. 나는 그냥 집에서 쉴 테니까 아라 그냥 밑에 있는다 그럴걸? 나 김건모의 그거 틀어줘. 아니, 내 노래 틀어줘. 아 집중 노래 듣지 말고 노래 들으면서 하고 싶은데? 아니 아직 그 짬밥이 안 됐어. 노래 들으면서 지금 아직 와인딩 즐길 때가 아니야. 오 씨.
어, 너무 붙었어. 아이씨, 부딪힐 뻔했어. 어. 아. 아. 아, 막 심장이 막, 아, 막 두근두근해 지금. 어, 이거 장난 아니다. 스탑. 스탑. 그 다음에 파킹 놓고. 어, 아니, 아니, 아니. 사이드 채우고. 어때? 재밌어. 재밌어? 아, 여러분들, 아, 그럼 다음에 이제 와인딩 한다고 하면은, 와인딩 또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저는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네, 혼자 그냥 갔다 오라고 하려고요. 왜? 아, 못하겠네요. 가르쳐 줘야지. 아, 무서워서 못하겠어, 더 이상.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